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어서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중인데요. 언제 휴식을 취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계속 일하고 육아하는 일명 갓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칭하는 말로 프로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 정말 프로 엔잡러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면서 동시에 가게를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동영상을 기획, 출연, 편집도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제품을 협찬받는 육아맘 인스타그래머이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외부 특강 강사로도 선정이 되어서 곧 강의도 나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늘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고 가끔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저의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고마운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브랜드 HY의 스트레스 케어 쉼이라는 제품인데요. 요즘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씩 꼭 챙겨 다니면서 먹고 있는데 좋은 점이 정말 많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갓생보다 쉼생 살게 해주는 스트레스 케어 쉼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먹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이지야 TV. HY의 스트레스 케어 쉼 제품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어져 왔고요. 아무래도 유제품이라서 배송이 잘 될지 살짝 걱정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프레딧몰에서 주문하거나 프레시 매니저에게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을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데요. 배송 가방을 활용하여 문 앞까지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 케어 쉼 제품은 2월에 출시된 신규 제품이라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받아보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쉼 제품을 먹어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아닌 성분이 1일 최대 용량 250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 일상에서 이렇게 작지만 큰 힘이 되어주는 아이템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 맛과 향도 기존에 제가 접했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천연 캐모마일 향과 베르가못향 그리고 레몬향으로 향긋한 느낌을 주는 음료라서 마시고 나면 기분까지 청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항상 긴장되는 삶의 연속이었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잠시나마 마시는 스트레스 케어 쉼으로 힐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또 저와 같은 육아맘이나 워킹맘, 워킹데디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 속에서 버텨왔던 분들 그리고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음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 5가지 종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한 병으로 프로바이오틱스 100억까지 섭취가 가능한데요. 바쁘고 지친 하루에 휴식은 물론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요즘 정말 고마운 아이템 중 하나네요. 엄마 이지야 TV. 오늘은 스트레스 케어 쉼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일상 속에서 직접 섭취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언제 어디서든 섭취 가능하고 맛과 향도 달콤하면서도 허브향으로 향긋해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힐링템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워낙 다들 빡빡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갓생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 케어 쉼을 통해 잠시나마 쉼생 산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모두 바쁜 일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쉬어가시면서 일상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요구르트 쓸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구르트에? 여기 C라 써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이 요구르트를 한번 먹어보고 찾아볼 거예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엄마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만. 우리 아가들도 엄청 맛있게 잘 먹네요. 좀 졸려요. 요구르트를 먹고 싶어요? 네. 맛있어요? 네. 제가 가져갈게요.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 엄마 거. 상준아. 엄마 거까지 먹으려고? 엄마 이지야 TV. 엄마 이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